시장은 분위기가 계속 좋고요. 네. 어, 미국 시장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계속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데 어, 네, 뭐 계속 이제 희망 고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12월 15일 전에 뭔가가 나오겠죠. 가부간에 분명히. 그래서 12월 15일 전에 뭔가가 이제 기대감으로서 점차 바뀌고 있는데 이 기대감으로 올린 것들의 중간에 찬물을 안 끼웠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어찌되었건 희망 고문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 지금 오늘은 좋은 뉴스로 시장을 이렇게 커버리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S&P 500 지수 보시면은 대략 뭐 이 정도로 다 올랐습니다. 0.22% 오르면서 3,140.52 포인트 기록했고요. 듣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이제 주요 지수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다우 지수는 0.20%가 올라서 28,121.68, 나스닥은 0.18% 상승해서 8,647.93, 러셀은 0.02% 하락해서 1622.50입니다. 유럽 시장도 아주 소폭 상승을 했고요.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 지속되고 엔화가 굉장히 큰 약세. 그다음에 뭐 그 위안화나 원화도 약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국 증시에는 뭐 그렇게 크게 좋진 않는데 어제하고 동일하게 또 채권 가격은 또다시 강세입니다. 그래요? 이게 참 희한하죠. 지금 채권 약세 될 만큼 약세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한번 이렇게 골디락스가 왔다는 거 왔던 적은 돈이 엄청나게 풀리는 구간에서 보통 이제 채권은 안정 추구형이고 주식은 수익 추구형이기 때문에 금융자산에 둘 다 똑같은 금융자산이지만 한쪽이 왼쪽이면 한쪽은 오른쪽이거든요. 네. 양 측면에 있는 거라서 보통 위험자산이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채권이 안 좋고 채권이 올라가면 주식이 안 좋은데 둘 다 좋았던 적이 있었죠. 바로 대대적으로 연준에서 돈을 풀었었을 때. 네. 근데 장장 거의 한 10년 그 최근에 10년간이 주식과 채권이 모두 좋은 시장이었는데 이 흐름들이 최근에 안전자산선으로 쭉 8월 달까지 갔다가 뒤바뀌면서 위험자산 가고 안전자산 죽는 시장이었는데 또다시 이번 주 들어서면서부터 양시장이 모두 좋은 그런 독특한 흐름들을 네. 만들어내고 있어요. 돈을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3조 대에서 4조 달러 대까지 연준이 돈 풀고 나서 살짝 지금 안 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돈을 풀었으니 양시장이 모두 좋은 것인지 요거를 이번 달하고 다음 달 다음 달 초까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은 만약에 연준이 돈을 다 본격적으로 줄인다 이러면 아 이거 한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겠구나. 네. 오히려 미국 시장보다 한국 시장에 더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주별로 한 주에 한 번씩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네.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 체크를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보수적인 스탠스로 가야 될지 안 그럴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한국 미국 증시 좀 더 볼게요. 그다음에 한국 금리물도 한번 볼 수 있으면 봤으면 좋겠는데요. 한국 금리도 보시면은 어제까지는 금리가 올랐다가 오늘은 소폭 좀 떨어지는 흐름 양상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찌되었거나 최근 몇 달간의 흐름은 금리를 인하하기 직전부터 오르막을 가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오르막을 갔어요. 금리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채권가격이 떨어졌고 그래서 시중에 실제로 회사채 매매하는 사람들이 패닉이 왔습니다. 지난 1개월 동안. 채권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진 거예요. 로스카 걸리고 그런다고요? 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뭐 2.3% 정도 나올 수 있어요 하고 제품을 내놨는데 1.5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한번 어려움을 겪었고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줬다 어제부로 다시 올라갔는데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되게 독특한 게 금리 한번 더 내리겠다고 했는데 무시하고 금리가 올라가 시중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김프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오르막이 계속 타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지금 우리가 뭐 부도율이나 이런 것들은 크지 않아요. 연체율도 살짝 올라가는 듯하다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보면 뭐 그 예를 들어 그 디폴트 위험 그러니까 그 부도 위험이 커져갖고 금리가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거는 일단 제껴놓고 그럼 금리가 올라가는 게 그 우리나라 그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소위 말해서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바 이제 더 이상 그 경기가 이제 회복이 될 것 같으니 금리가 오르는 것이냐 뭐 등등 몇 가지 해석이 되겠죠. 거기서 이제 이 흐름들은 어쨌든 뭔가 새로운 생각을 시장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금리 방향성이 변했다는 것은 여기에 잘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위험자산 투자자분들은 보통은 상식적으로는 금리가 낮을 때 좋지만
낮은 상황에서 슬금슬금슬금 올라갈 때 경제에 충격을 안 주고 금리가 슬금슬금 올라갈 때 사실 조금 더 좋습니다. 예. 미국도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네. 미국도 금리가 슬금슬금 올라갈 때 좋아요. 왜 금리를 올리냐면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브레이크를 밟는 거거든요. 그만큼 막 잘 되고 있다는 얘기니까. 네. 차가 너무 빠르게 달리는 것 같아서 브레이크를 밟는 게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속도가 빠르면 금리를 브레이크를 점점 깊게 밟겠죠. 네. 네. 그러다가 너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가 멈추지 않았을 때 너무 급정거를 하게 되면 차가 휘청 하게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버블 후에 패닉이 온다는 게 바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상황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고 금리가 막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게 미국과 한국에서 모두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위험자산 투자자분들은 그동안에는 주식 차트만 보셨다면 네. 오히려 주식 차트보다 금리 차트를 보십시오. 그 거시 쪽을 보시려면 네. 딴 거보다 그게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낫습니다. 네. 거시 쪽을 보시려면 금리 흐름들을 보시면서 체크하시는 게 더 필요하다. 매일매일 금리 체크를 하라는 말씀이세요? 예, 예. 금리 그러니까 차트 흐름도 뭐 매일 안 해도 되죠. 그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해도 흐름도만 파악을 하셔도 되니까요. 물론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니까 네. 뭐 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박도리님. 네. 오늘 엄청 들어왔어요. 네. 오, 곽상무님 화이팅. 곽상무님, 야 승진했어요. 이렇게 늙어 보이나? 내일 곽도기 늙어 보이나? 아니 저거 뭐야? 내일 곽도기 TV 머리 좀 심어야 되겠네. 곽도기 TV 출발설이 있는데. 소문의 진상을 밝히십시오. 이거 이렇게 그 네. 남들이 한다고 같이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주식할 때는 평정심 지키셔야 역시. 돼요. 역시. 네, 남들이 슈퍼챗 쏜다고 같이 따라서 말이야. 네, 지금 그러니까 분위기 부른 거예요. 항상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곽도기 TV 어떠세요? 곽도기 TV.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사람이 얼굴이 돼야 TV를 하죠. 네, 얼굴이 안 돼. 됐어. 네. 자, 해외 주식들은 보면 뭐 대체적으로 그냥 무난한 흐름이고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기술주들이 조금 떨어졌는데 어제 흐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유통주들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3분기 실적이 괜찮게 나왔던 베스트바이가 한 10% 가까이 올랐고요. 베스트바이요? 네, 예. 딕스 스포팅이라는 회사가 한 18% 정도 올랐습니다. 오, 네. 딕스. 모르는 회사예요, 저는. 잘. 그거 그냥 A급은 아니야. 그게 유통이잖아. 예. 뭐 하는 회사예요? 그 뭐 스포츠용품 파는 데지. 아. A급은 아니, 완전 A급은 아니거든. 네. 근데 아까 김상무님 얘기처럼 그런 쪽에서 반란을 하네. 전통 유통 이런 게. 네? 저도 김상무님 방송 꼭 듣는데요. 네. 저는 최근에 제가 한 생각은 그냥 저 혼자만의 생각인데 달러를 도대체 누가 지켜주는가라고 보면 첫 번째는 미국의 군사력이 지켜주는 것이고. 네. 그 동안에는 오일이 지켜줬죠, 기름이 지켜줬죠, 석유가 지켜줬는데 네. 요즘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물론 석유가 지켜주고 있고 군사력이 지켜주고 있는 것은 있는데 네. 아 이제 기술이 지키고 있구나라는 즉 그 우리가 대표 기업들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게 세상을 좀 상당 부분을 점령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얘들이 달러를 지키는구나 하는 생각이 요즘에 좀 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석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씩 감해지고 있거든요.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나오면서 물론 아직 시간 훨씬 더 걸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기업의 주가 상승으로 보는 게 아니고 세계의 기술 패권을 장악한 것에서부터 나오는 흐름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을 얘기했고 그다음에 다른 것들 얘기했잖아요. SNS 기업들. 네. 대체가 쉬운 애들은 핵심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넷플릭스 같은 거. 그렇죠. 대체가 가능한 애들은. 근데 구조적 헤게모니를 붙잡은 애들이 있습니다.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애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이 데이터 센터를 잡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건 데이터 센터도 경쟁이 가능하지만 이건 선점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애들은 조금 다른 눈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은 휙휙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심지어 페이스북도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네네. 들어요. 이미 중국에서 틱톡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구조를 꽉 잡은 구글이나 이런 경우가 구조를 잡았으니까 이런 애들은 계속해서 기술 패권을 들면서 끌고 갈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들이 미국 시장을 지탱할 것이다. 달러를 지탱하면서 미국을 지탱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네. 얘네들이 물론 이제 지금 뭐 최첨단 뭐 기술들을 갖고 있겠습니다만 네.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단한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마존은 이제 쇼핑몰 뭐 이런 걸 거고 그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검색 엔진
아, 뭐 이런 거잖아요. 구글을 안드로이드를 생각하고 구글을 얘기한 겁니다. 그게 안드로이드를 다 잡았고 핸드폰의 두 진영은 네. 안드로이드와 애플 그러니까 iOS잖아요. 이게 이제 그 압도적 지배를 한 건 맞는데 네. 그게 이제 기술에 의한 거냐 아니면 이제 뭐 어떤 시장을 먼저 네. 어떻게 잘 선점했기 때문에 이거냐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예. 기술이 달러를 지킨다는 얘기가 네. 그러니까 뭐 먼저 내가 독점을 했으니까 이제 네. 그대로 쭉 가는 건지. 아니, 그렇죠. 관문 효과죠. 관문을 꽉 틀어 막았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기술은 사실은 제가 보기엔 뭐라 그럴까요? 시간이 지나면 다 올라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네. 기술은 시간에 따라 다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커버리지가 다 돼요. 그러니까 물론 기술이 뛰어났으니까 이렇게 잡았죠. 잡았는데 기술이 처지는 문제들은 곧장 치고 들어오면서 따라 잡으니까요. 그거는 그 기술에 의해서 처음에 초기에 관문을 어떻게 잡았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른 회사들이 뭐 리눅스나 이런 것들을 못 잡잖아요. 그리고 그 IBM 진영을 그 잡았었잖아요. 그 뭐야 마이크로소프트가 확 잡아버리면서 애플을 확 밀어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사실은 애플의 그 관련된 그 뭐야 잡스 영화를 보면 너무 싫어하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를 내 거 그대로 복사해놨네. 윈도우로 그대로 복사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치를 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문을 딱 잡아버리니까 앞서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처럼 지금 구글의 안드로이드도 그렇고 애플 iOS도 그렇고 그런 진영을 꽉 잡아서 시장 규모가 과거에는 지역적 단위에서 이제 로컬에서 글로벌로 바뀌어가지고 이것의 장악력이 커서 저는 달러의 패권을 또 연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저기 그 뭐죠 온라인 쇼핑몰 적자잖아요. 온라인 쇼핑 적자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기도 썼지만 AWS. 근데 온라인에서 뭐가 축적이 됩니까? 데이터가 축적이 되는 거죠. 네, 빅데이터가 빅데이터가 네. 축적이 되고 거대 자본이 있고 요즘 뭐 아마 지금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이제 미국 대학에 이제 내년 여름방학 인턴십이나 이제 리크루트 나가고 있는 시즌이거든. 네. 최고의 인재들이 글로 모이니까. 예. 예전엔 다 월스트리트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월스트리트 가서 그냥 번아웃 되니까 아유, 그래. 그럼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이런 데 가자. 이런 데 가자. 그런 인재들이 뭐 그럼 뭐가 자본은 시총 1조지. 데이터 있지. 인재 있지. 미국이란 시장 있지. 네. 어떻게 안 커요? 그런 거지 뭐. 네, 하여튼 뭐 그래서 그 걔네들하고 조금 구분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신규 기술주들하고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미국 관련, 미중 무역 관련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중국 상무부가 류허 중국 부총리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부총리하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그다음에 스티븐 문우신이 전화 통화했다고 밝혔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 상무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양측이 각자 핵심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1단계 합의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코네이 백악관 선임 고문도 무역 합의에 정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될 것처럼 분위기가 점점 가고 있는데 네. 되는 과정이겠죠. 되는 과정이 불협화음인데 시장은 여기서 또 나쁜 얘기가 나면 한번 빠져줄 것이고 그러나 결국 중요한 D-Day는 12월 15일 그 전에 이것들을 합의에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여부이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한국 시장에 대해서도 같이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 시장은 여전히 뭐 수급이 너무 없네요. 어제 그 막판에 외국인 매도가 쭉 나와버리니까 한꺼번에 어제로 정리되는 거죠 이제. 네 어제도 MSCI 네, 어제로 정리 비중 조절. 네 됐다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표별로는 그 부동산 지표 나온 거가 있는데요. 10월 신규 주택 판매가 73만 채 그에서 70만 채로 조금 73만 채를 발표했습니다. 10월 신규 주택 그리고 9월 확정을 했는데요. 9월도 73만 8천 채라고 발표를 해서 주택 판매는 계속 좋은 편이에요. 좋고 그다음에 소비자 신뢰지수 11월 달은 125.5로 지난번에 126보다는 소폭 떨어졌다 이렇게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정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라가르드 잠깐 좀 우리가 잊혀졌던 라가르드 총재 이야기 네.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유로존 정부들은 성장을 위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요구죠. 그래서 이것들을 유럽 정부가 들어준다면 유럽 쪽에서도 나쁘지 않은 뉴스를 앞으로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유럽도 사상 최고가 부근이에요 지금. 증시가요? 네. 그래요? 갸크 뭐 닥스 이런 거 다 독일 빼고 네, 사상 최고가 부근에 있어요. 뭐가 좋은 거예요 거기는 지금 유럽? 아니 전반적으로 그냥 미국 따라가고 있는 거지.
특별히 뭐 막 좋은 만한 건 없는데 잘 모르겠어요. 시장 네. 전체 그냥 좋은 거예요. 네. 우리는 뭐야? 한국 증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미국 기술주들의 핵심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탑이 좋아야 밑에가 좋다. 그러니까 사실 상반기 올해 지금 연말 결산을 지금 11월 달에 잠깐 해보면 어디가 제일 좋았느냐? 전체 다 통틀어서 네. 삼성전자 IM 사업부 즉 휴대폰 사업부하고 그다음 통신이 제일 좋았어요. 왜냐하면 연초 연말 작년 연말 대비 지금 증가 영업이익 증가 폭 네. 이런 등등등 감안해 뭐 조선도 좀 올라왔고 뭐 자동차도 좋고 뭐 등등등 하지만 그쪽에서 가장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여줬거든요. 네. 이익 증가가 확 이루어졌어요. 3분기 그다음 4분기도 현재 그런 분위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일단 상반기에는 통신주가 대장을 했죠. 네.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핸드폰에 그 뭐 상반기에부터 조금 걸치면서 지금까지 뭐냐면 첫 번째는 기존 폰에서의 폼팩터 변화 즉 뭐 뭐죠 카메라 렌즈 R 수가 늘어나고 그다음 그 좀 그 기술이 높아진 뭐 그런 것 때문에 올랐고 하반기에는 이제 접는 폰이 나오네 해갖고 접는 폰이 올랐고 뭐 그러니까 즉 탑이 좋았던 쪽에서 쭉 따라왔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미국은 탑이 좋자 미국 애플 아마존 그다음 구글 이게 탑이잖아요. 얘들이 다 좋잖아요. 그럼 얘네한테 하청하는 업체들도 좋아야 되거든요. 그게 대표가 한국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기술주와 그다음 디스플레이 만드는 애들이고 네. 대만에서는 TSMC 같은 회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만 좋았잖아요. 네. 근데 한국만 안 좋아요. 이거 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없어서 그래요. 붕어빵에 단팥이 없으면 없지. 단팥빵에 안고 없듯이 한국 시장에 한국 사람이 없어요. 한국 사람 다 신규 자금 유입이 없어요. 아. 그리고 지금 증권사들이 모두 지금 해외로 가자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우리도 뭐 예스 플랜 뭐 한다며. 네, 그것도 해외죠. 플랜 예스. 플랜 예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역발상을 좀 하신다면 네. 한국 주식이 지금 뭐 소위 말해서 PBR 역대 최하 수준이잖아요. 네. 최하 수준이고 이제 내년도에가 더 꺾인다는 장담을 아무도 안 해요, 이제는. 올해는 계속 줄줄줄 내려갔는데 내년도에는 더 꺾인다는 장담을 안 하는데 한국 주식? 예, 왜냐하면 그 EPS 기준으로 왜냐하면 반도체는 내년도는 아무래도 내년 중반이든 하반이든 올라가긴 할 것 같으니까 그 얘기 못 하는 거죠. 반도체만 올라주면 전체 EPS는 안 떨어질 거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에너지를 응축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2-3년 사이에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을 경험하는데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게 있어요. 저번에 삼김 토론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자금의 역류 현상이 나타난다니까. 역류? 원래 미국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게 이게 그 역류가 아니라 뭐라 이게 자연스러운 자연의 이치거든. 네, 네. 선진국의 금융 투기 자본이 성장률이 높은 한국과 대만이나 뭐 말레이시아 같은 데로 흘러와서 캐피탈 게인을 해서 과실 송금하는 구조가 네. 원래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지금 몇 년 전서부터 한국의 자산가들이 역류를 해서 미국으로 가서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이 상당히 이게 기조의 변화가 일어난 거지. 네. 일단 성장률 단팥빵에 단팥이 없다라는 게 안고가 없다는 게 그런 얘기라고 그죠. 네. 일단 성장률 빠진 게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네. 그렇다면 반대로 성장률이 올라가는 시점이 온다면 주식 시장 입장에서는 EPS가 상승하는 국면이 온다면 여기에 시장이 오겠죠. 그 시장을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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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미중 무역이 해결이 된다면 빠르게 가능성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금 모두가 근데 아마 개인들은 한 2,500에서 2,700 돌파해야 들어올 거예요. 2,700 돌파를 해야 들어온다고 네, 개인들이 안 들어와요. 제가 보기엔 그럴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3,000을 돌파해야 들어올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들어와야 네. 돌파를 하죠. 지금 가온으로 주식 투자하지 말자 이렇게 쓴 사람들 많아요. 가온 그건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주변에도 많으니까. 네, 그래서 그 결국은 개인들이 돌아오려면 지금 꿈쩍도 안 해요. 200포인트 바닥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좋다고 해도 꿈쩍도 안 하거든요. 그리고 또 소위 말하는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투자 입장에서는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지키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거꾸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놓쳐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계속 지키기만 하면 돼. 그냥 현금 나쁜 거 아니에요. 계속 현금 아직까지 인플레이션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꼭 뒤늦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일반적인 뇌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뇌의 작용을 이겨야만 우리가 투자해서 이길 수 있다. 네. 네. 지키다 보면은 불린 사람한테 개무시 당합니다. 그리고 뭘 지키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게 뭔가? 내 자존심인가? 내 자산인가?
한 번쯤 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산은 색깔이 없습니다. 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곽도기님을 지킬 겁니다. 신한금융투자 플랜 예스에서 곽상준을 추천인으로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